아, 실어볼까요? 잠깐만. 여기에서 쉬면 되지 않아? 여기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에 묻은 피를 씻기자 투명한 신발이 드러났다. 오, 투명도 투명 구두. 요리 구두를 얻었다. 예, 그럴 리가. 아, 뒤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어, 하나, 둘, 셋. 어,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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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겁나. 아유, 씨. 저걸 줄 알았네, 그냥, 어. 아유, 2초면 끝날 것을. 내가 왜 그런 거야? 아, 여기서 투명구두, 투명구두. 아, 자동사용이구나. 여보세요. 저기. 헐, 망함.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요리구두가 산산이 조각났다. 왔어. 안녕. 친구란 무엇일까? 몰라. 마녀일기. 그 아이는 죽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날 이 질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동우다치? 장미꽃. 장미꽃 성애자인가? 뭐 이렇게 장미꽃이 많아? 인공장미. 오. 응? 뭐 하는 곳이? 실험실? 아니야. 칙칙한 듯해. 수면제, 진정제, 지혈제? 목을 땡땡땡 약. 손만 안쪽에 작은 병. 귀여운 병? 봉대 와소떡액이 들어있다. 알 수 없는 고기가 대량으로 흐트러져 있다. 알 수 없는 병. 구역질. 인형의 머리. 잠깐만, 인형의 머리라니. 화상연. 죽어볼까? 어머! 도망가. 뭐야? 고양이 털이 떨어져 있다고? 저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이걸 얻고 뭐하라고? 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목 없는 인형. 죽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다 죽이기 게임.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뭐야?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잡았어. 뭐야? 이게 끝이야? 오씨. 뭔가 합침. 끝난 건가?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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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똥세스코님, 아니, 고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이게 아니네. 어머, 아직도 막 소리가 나는데? 저기 가야 되는 건가? 헐, 저기 가야 되나? 아, 세이브 하고 싶은데. 아, 바퀴벌레! 세이브, 아유, 바퀴벌레. 세이브 해야 되는데. 왜래? 왜 이렇게 생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엄마야!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헐, 시계가 꽃을 먹고 있어요. 엄마는 날 버리려고 했어.
아빠는 나를 보지 않았다. 왜 다 아, 예, 예. 어, 예. 어우, 옷을 안겨. 아, 잠깐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마녀의 장미를 시들게 하는 약물. 마녀의 장미? 마녀의 장미. 더 밑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구멍이 뚫려있다. 아, 가지 가기 전에 세이브. 나는 말이지, 네가 무사히 탈출하든 이 집에 먹히든 상관은 없어. 하나만 고르라 이거야. 네가 탈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죽지는 마. 구멍이 뚫려있다. 정말? 빙고님 추천했어요. 네, 쓰담. 엉덩이 춤이나 보삼. 내 방으로 와. 어? 어? 응? 응? 검은 고양이 시체. 에? 피가 묻은 시침대. 컵이 떨어져 있다. 거울이 흐려서 마법에 대한 장미꽃이 들어있다. 옷걸이, 리본과 액세서리, 예쁜 옷이 가득. 어? 일기다. 나는 병으로 죽을 운명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몸을 가지기로 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살기로 했다. 정말 좋은 발상이다. 왜냐면 우린 친구니까. 나에게 몸을 줄 거지. 우린 도무다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놀러준 거지. 응? 비올라. 잠깐만요, 설마 제가? 설마. 오, 존나 빨라. 내려갔다. 어, 가자. 편지. 어제는 너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구나. 숲속에 사는 마녀가 길을 잃은 아이를 데려간다는 얘기가 있더구나. 네 친구 집이 그 숲 근처라서 걱정이 되었단다. 그 아이 이름이 엘렌이었지? 그 아이 집에 놀러 가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깊은 숲까지는 가지 말려무나. 빨리 돌아오거라. 아, 이런 거였네요. 거대한 장미? 귀여운 명. 잘생긴 남잔가? 남자친구인가 보다. 어, 자기. 비올라? 아, 아빠였어. 아이, 비올라구나. 무사하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아빠, 미안해요. 근친을 만들어버렸어. 아, 다행이다. 시간이 지나도 네가 안 돌아오길래 찾아다녔단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비도 그쳤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닥.
아, 에이, 뭐요? 어, 설마. 헐, 왔어. 뭐요? 디로그럼 비올라! 헐. 꾸꾸한 아저씨님 한 개 고맙습니다. 헐, 썩어서 문드러졌다. 역시 아빠임, 개점. 파워스나. 아, 이게 엔딩인가 보네요. 근데 들은 말로는 숨겨진 엔딩이 있다고 하기에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와, 아, 살아. 가와이안 병을 쏙 들어가죠. 응? 어? 어. 네? 이번엔 혼자요. 끈질기군. 아, 그 칼로? 언제까지 따라올 생각이야? 곧 금은문 죽어버릴 텐데. 돌려줄까? 싫어. 이 몸 전혀 아프지 않은걸. 이미 나한테 준 몸인데 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응? 비올라. 헐, 몸이 바뀌었어. 내가 불쌍했겠지. 병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마법으로 서로의 몸을 교환했어. 하루만이라고? 그런 약속한 기억 없는데. 내 힘 때문에 내가 갇히게 될 줄은 나도 예상 못했어. 하지만 상관없었지. 왜냐면 여긴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 그 집이 계속 날 도와줬으니까 결국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지. 아직도 안 죽었어? 내가 생각해도 참 질기단 말이지. 아, 혹시 아빠가 걱정돼서 그래? 난 알 수 있어. 비올라와 아빠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잖아. 네 기억이 몸에도 남아있거든. 상냥한 사람이지. 직업은 사냥꾼인가? 일부러 편지까지 써주시고 참 좋은 아빠지?
여기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 괜찮아. 내가 비올라 목까지 사랑받아줄 테니까 널 위해서라도 사랑받아줄게. 그러니까 일로! 비올라니 무사하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뭐야 저건? 봤어요? 와 대박. 어 소름. 오 소름. 소름이 돋으신다고요 여러분? 추천해보신 분 누르시면 소름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추천해보신 분 눌러주세요. 우레집님 한 개 고맙습니다. 북비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고양이도 사라짐. 아, 이런 마녀의 집이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